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다 찬목소리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한나의 데스티니에 대한 시간입니다. 한나의 데스티니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첫 번째 한나가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될 데스티니는 뭐였죠? 사무엘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과 마찬가지로 룻이 오벳을 낳음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룻에게 주어졌던 아주 중요한 데스티니였던 것처럼 이 한나도 또 하나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낳는 이야기지요. 특별히 사무엘을 낳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언가를 잉태하고 이 땅에 유업으로 남기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삶을 살고 나면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남겨지는 게 있습니다. 이땅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 또 여러분과 함께했던 가족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남겨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잘 갔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없으니까 시원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남겨지기도 하여간 뭔가를 남기게 됩니다. 뭔가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의 결과물로 이땅 가운데 낳는 출산, 즉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유업을 낳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이라는 걸 낳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에간 안 좋은 유업들을 남기기도 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룻처럼 또이 한나처럼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잉태하고 낳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고 어떻게 출산한 건가에 대한 거 그런 것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쉽지 않았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 어느 날 사무엘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부림의 기간이 있고 광야의 기간이죠.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또 분이 나로부터 핍박을 받는 기간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열매인 사무엘을 낳기 이전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이미 출산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가운데 만드시는 것들이 있고 이 내면의 사무엘이 다 잉태되고 완성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무엘 아이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시는 기간이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열매 이전에 우리 안에 사무엘을 잉태하는 기간을
반드시 두십니다. 만약 이런 기간이 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운 좋게 뭔가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내 인생에 열매를 주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외적인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 내면에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그것에 해당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한나의 내면에 이미 사무엘이다. 잉태되고 출산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간이 이런 그 불임의 기간들, 그러니까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를 증폭시키시죠? 그것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을 막 증폭시키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동기들을 더 정결케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형성하시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출산의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데스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죠?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 중보자의 상징이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들, 또 기도하는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두 번째 데스니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의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상징하는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도 참 이 우연치고는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이 선지자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사무엘을 낳는데 그 평생의 결과로 낳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보자. 특별히 한나에게 주어졌던 그 역할은 중보자인데 이 중보자가 평생을 하는가 동행했더니 중보의 상징인 사무엘을 낳았더라.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중보자는 여러분 중보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또 한나를 통과하면서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을 그 사무엘을 낳을 사람이죠. 그리고 사사시대 혼돈을 끝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그게 사실 사무엘이었거든요. 그 사무엘을 낳았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한국 땅 가운데 또 뭔가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요구되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사무엘이 출현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을 낳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께서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영적인 질서들을 만들어갈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있을 때 사무엘이 출산케 되고 그 사무엘이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웠던 그 사무엘을 낳던 한나처럼 이 혼돈과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볼 메시지는 이 한나의 중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한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보자로서의 한나.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중보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그가 믿고 있던 믿음의 내용은 뭐였나.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이 한나의 신학입니다. 한나의 신학. 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뭔지 여러분들 전부 다 신학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 신학이란 용어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내 믿음의 내용들, 뭐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인데 이 신학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새로 반영되는 거 아세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잘 살펴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를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한나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를 쭉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한나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그대로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나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한나의 신학.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한나는 중보자의 모델로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중보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중보자들이 가져야 될 신학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중보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 같은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혼돈을 끝내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한나는 여러분, 뭐 가장 권력 있었던 왕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큰 영적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빌리 그레함이니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작은 여인,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무명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한 여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닫으시고 다른 시대를 여시는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그런 뭐 파워들, 큰 권세들, 큰 어떤 지도자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를 닫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이럴 때 사용했던 사람들은 항상 중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작은 여인. 근데 그 여인의 그냥 소원은 뭐예요? 뭐 이스라엘의 새로운 뭐 질서가 돌아가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의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서 하나님 옆에 울고 부르짖었던 여인. 그렇지만 그 주신 귀한 자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던, 봉헌할 줄 알았던, 그냥 그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역사를 여시고 닫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진짜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열매들이나 사역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1장 10절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경영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뭐 능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능력은 이렇게 막 차고 넘치게 있으시거든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은 그냥 하나님께 쓰시면 돼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느냐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지. 예, 이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뭐 절망적인 순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시대적으로 수많은 문제들과 벽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아이 뭐 나는 이제 중보자도 아니고 그냥 중보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신 겁니다. 물론 오늘날 특별히 조금 더 중보의 은사를 더 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보기도는요,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정하신 것을 모르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인간이 그것을 구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치를 위임한 이 땅의 통치자들,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요청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보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보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도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뭐 조금 더 다른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책무이듯이 중보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를 통해서 특별히 그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낳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게 했던 그 한나의 믿음은 무엇인지, 한나의 신학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믿음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한나의 신학 또는 한나의 믿음의 기초는 1절에 처음에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1절에서 여러분 한나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딱 눈에 들어오세요? 뭐죠? 기쁨, 즐거움. 예. 그래요. 이 한나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되는 기초가 있는데 그 믿음의 기초, 시작은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즉 즐거움의 영성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모든 신앙의 기초에 내려가 보면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것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잘 놓은 사람은 잘 놓은 건물은 그 위에 건물을 높이까지 올릴 수 있어요. 뭐 10층, 20층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뭐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하면 말이에요. 처음에 집을 질 때는 잘 몰라요. 처음에 집을 질 때는 뭐 1층, 2층 올라갈 때는 기초가 튼튼하든지 아니면 약간 이제 부실하든지 간에 아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건물이 한참 올라가서 10층 올라가고 20층 올라가고 고층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올라가다 보면은 기초가 흔들려서 벽이 뒤틀려지고 금이 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것이 건물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성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어디까지 자라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건물로 얘기하면 높게 높게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이 기초에 대한 문제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보수 공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요, 이 보수 공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조금 성장하는 것 같다가 뒤집어지고, 성장하는 것 같다가 시험 들고, 성장하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한 2층 쌓은 것 같다가 무너뜨리고, 3층 쌓은 것 같다가 무너뜨리고, 계속 이러면은 이거 계속 보수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 공사는 누가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나 이렇게 보면은 결국 기초의 문제예요.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별로 보수공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의 기초가, 신앙의 출발점이 쌓여있는 사람은 별로 손이 가지 않아요. 그냥 말씀 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혼자서 10층 20층 계속 커가요. 근데 기초가 없는 사람은 옆에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막 올리면 무너지고 또 올리면 또 무너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결정나냐면 기초에서 결정납니다. 근데 물론 기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동기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동기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동기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두려움이 동기인 거죠. 또 책임감, 이거는 옳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 이런 사람은 이제 책임감에서 믿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믿는데 사실은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 그 기초는 뭐였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 건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는 결국 여기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뭔 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똑같고 차이가 안나 보여도 결국 멀리 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학은요, 딱 하나입니다. 면피 신학이에요. 면피 신학. 예. 피방만 안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얘기가 아니라서 못 알아듣나? 고스톱 안 쳐봤어요? 고스톱에 피박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 저주와 심판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냥 저주와 심판만 피하면 되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왜? 뭐 두려움에서 어차피 시작한 건데 면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이 면피 수준을 뚫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뭔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어떤 열정이 있는데, 무슨 열정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보고 싶다는 열정이에요. 그 열정은 어디서 나냐면 재밌어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서. 뭐 재미라고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하여간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한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면피를 뚫고 계속 위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고 싶도록 만드는 진짜 동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결국 즐거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오는 즐거움, 이 즐거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이것 이외에 다른 기초로는 여러분 절대로 고층 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층 건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이 중보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 요소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의 영성에 기초하고 있냐는 거예요. 즐거움의 영성에 기초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중보자에게 특별히 이 기초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중보자에게는 조금 더이 기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 기도, 특별히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보답, 뭐그 상급 이런 게 거의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안 주어집니다. 사실은 뭐 다른 사역들은 말이에요, 한참 하고 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전도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열심히 전도를 했어. 그 현정이가 전도 잘하냐?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듭시다. 현정이가 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데리고 저 사람 데리고 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오, 현정이 잘한다, 잘한다. 오, 현정이 믿음 좋다. 막 이러잖아. 그 보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답이. 사람들의 칭찬 또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 이게 주어지는데, 중보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지금 첨예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중보자가 그 부담을 가지고 정말 막 40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막 기도해가지고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오,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고 그냥 그거는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갔나 보다. 뭐 이렇게 다 넘어갔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보답이 주어지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보답과 어떤 열매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주어지긴 조금 주어지겠지만 하여간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보답이 주어지지 않는 한이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래서 중보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보답은 뭐냐 하면, 보상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없어도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것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이 보상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들은 이 보상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친밀함과 즐거움의 영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중보자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뭐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사명으로 은사가 있으니까, 아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잠깐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어느 수준 이상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계속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보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즐거움 때문에 다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에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의 그 기초는 뭐냐면, 즐거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이 SM 나가는 사람들은 알겠죠. 우리 학생, 단기, 중단기 선교 이거 훈련할 때도 첫 번째 밸류가 뭐예요? 현정아, 첫 번째 밸류가 뭐야? 기쁨의 영성, 예, 그 즐거움의 영성. 이게 첫 번째 밸류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는 거거든. 어차피 열매 없을 걸 우리가 알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뭐 1년 열심히 해도, 아, 물론 이제 가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열매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열매가 없습니다. 1년만 열심히 거기서 뭐 한다고 해도 올때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말만 좀 배워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즐거움의 영성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번아웃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는 없고 이게 뭐냐? 예, 내 인생의 보상은 뭐냐, 막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SM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첫 번째가 뭐냐면 즐거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로 이미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초여야 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보상에 기웃거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보상에 기웃거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되고,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의 영성이 기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다른 보상들을 사람들은 찾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첫 번째 기초는 즐거움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근데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만 잘돼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대충 세워도 돼. 그럼 건물이 얼마나 멋있냐, 멋없냐가 문제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초가 잘못돼 있으면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중보자로서 한나의 두 번째 신학은 2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두 번째 믿음은 여호와밖에는 나의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절대적인 믿음이란 주님 밖에는 믿을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중보자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반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는 여호와로 반석을 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크리스천은 전부 다 여호와로 반석을 삼지만 문제는 여호와만으로 반석을 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야. 예. 보면 여호와 말고도 다른 돌들을 갖다가 반석을 이렇게 섞어놓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여호와만으로는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거잖아.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중요한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내가 반석으로 삼은 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을 구석이라는 거잖아, 반석은. 그래서 내가 믿을 구석이 있는 곳, 내 반석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만으로 반석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말고 다른 반석들이 막 섞여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의 자리에 나가지를 않아요. 반드시 다른 것에 손을 뻗치게 돼 있어요. 이 중보자가 여러분, 중보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예요.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해답이 없다고 믿는, 이게 중보자거든요. 이게 중보자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자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이제 부담과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중보의 자리 말고는 길이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반석들을 의지하게 되면 내 힘을 의지한다든지 조직을 의지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을 의지한다든지 단체를 의지한다든지 내가 뭐든지 간에 내가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담보로 중보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거에 손을 뻗게 돼 있어요. 뭐 기도는 하지. 근데 그 기도 빨리 하고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들 받으신 적 없어요?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이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금식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금식 들어가요. 근데 기도 이외에도 다른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으면 빨리 기도하고 그 길을 하고 싶은 유혹들 없으세요? 뭐 저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 예. 기도 말고도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 빨리 끝내고 그걸 막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사람인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반석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반석에 손을 뻗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여호와로만 반석을 삼는 거예요. 여호와로만.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한나의 고백이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신학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은 다 손 놓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행동들은 다 신앙이 없는 행동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무언가 해야 될 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이외에 해야 되는 행동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부가 난 거야. 예, 그리고 그 승부가 난 것들을 실제로 집행하고 뒤처리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해가 되세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쇼부가 났어. 이미 승부가 났어. 그것에 대한 뒤처리하는 거예요. 뒤처리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서의 어떤 행동들과 액션들이 필요한 것이지. 기도도 하고 액션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중보자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명백합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쇼부를 보고 거기서 승부가 나고 그것에 대한 뒤처리로 우리가 어떤 이제 행위도 하게 되고 액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가 결판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그 기도는 내가 이제 들었으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럼 순종해서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부가 난 것들을 그냥 집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기도와 병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어쨌거나 이 모든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예요.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 예. 한나에게 있어서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으로 반석을 삼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 한나에게 원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자녀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그로 인해서 분인나가 핍박하는 것이죠. 이 원통한 일 앞에서 한나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통곡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이 중보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반석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 반석이시니까 다른 데서는 쏟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이 쏟아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즉 반석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쏟아놓는 기도를 하세요.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원망 왜 분인 나가 못 살게 굴 때, 억울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나가세요? 남편한테 쏟아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반석은 남편입니다. 어디다 쏟아놓으세요? 이 쏟아놓는 곳, 그곳이 우리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니까. 그래서 이 중보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이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중보자의 사역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중보자는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중보자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보고자 리포터가 아니에요. 리포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보를 쫙 수집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쫙 정보를 이렇게 리포트해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중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중보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처음부터 뭐 거창한 기도 제목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 이런 거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통들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걸 가지고 한나가 주님 앞에 나가서 괴로워했듯이 본인 나의 핍박 가운데 나가서
고통스러워했듯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쏟아놓는 마음들을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나의 반석이 되시는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말이에요. 자녀가 없어서 또 부인의 핍박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하여금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나가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경험이 한나로 하여금 다른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 그런데 과연 민족과 열방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열방을 위한 기도 이거는 빨리빨리 응답되는 것도 아니잖아. 굉장히 더디게 응답되는 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설령 응답됐다고 해도 이게 과연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건지 아니면 나보다 영빨 더 있는 사람이 누군가 금식해서 뭐 알 수도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경험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경험 없이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난 어마어마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보의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보자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통함 또 분인 나로부터 당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들고 그냥 쏟아놓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나의 반석이신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짜 반석이신지 내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삼사진 형제 셀 리더분들과 함께 이제 그 리더들 재충전하기 위한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셀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셀의 생명. 셀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뭔가 응답되는 경험이 조그마한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응답하시는구나. 아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보고 듣고 만져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 믿음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되는 것도 없고 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응답받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지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건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건 정욕에 쓰라고 잘못 기도한 거 빼고는 올바른 기도 제목은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셀의 생명력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매너리즘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아 응답받는 경험들이 없으면 뭘로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공중에 붕뜬 기도하지 말라고. 중보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고 위대한 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필요 가지고 나가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원통하고 이게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미치겠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맨날 쪼고 있는데 이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경험하는 이 경험 이걸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중보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쏟아놓는 게 뭔지 아시죠? 아 우리 자매님들 진짜 답답한 거 있으면 이 베프 만나가지고서 나도 용어 좀 알아. 어른들은 베프가 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 절친. 아. 그래, 베프 만나가지고서 막 쏟아놓고 막 이러면 좀 속이 후련해잖아. 근데 이 후련하는 건 심리적인 효과지. 그렇다고 베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그죠? 예. 근데 내가 쏟아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구에게 쏟아놓듯이 쏟아놓는 거야.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보자 한나의 세 번째 신학은 겸손입니다. 겸손.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중보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겸손입니다. 하나는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고 권합니다.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건 겸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만한 사람들은 많지만 겸손한 사람 만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사람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권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영적인 권위가 쌓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기도는 더 큰 영적 권세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권위가 주어집니다. 근데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권위도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을 알아보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영권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이 중보 기도에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다음에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교만하고 오만한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가끔인데 그런 사람은 싹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뭐 이거는, 예, 논외고. 예. 보통 대부분 처음에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있어야 교만하지.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교만이고 막 할 게 없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조금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서지 못한 사람은 넘어질 거 염려할 게 없어. 뭐 누워있는데 무슨 넘어져. 그잖아. 뭐 누워있는데 넘어지는 걸 왜 걱정해요. 섰을 때 넘어지는 걸 걱정하는 거지. 처음에는 다 이제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경험이 쌓이고 권위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 마음이 조금씩 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기면 너만 중보자냐 나도 중보자인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또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러셔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고. 제가요, 중보 사역 하시는 분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예. 특별히 집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중보하시는 분들 많이 와 계시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중보 사역 하시는 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친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대충 그렇지 않으세요? 옆에서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분들 보시면 항상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일하시지. 초교파적으로 일하시지. 교회, 아니 물론 그것이 우리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서 초교파적인 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이렇게 찾고 나가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왜 그런지는 대부분 얘기를 잘 안 하시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사실 이제 깊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좀.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모르셔.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한 아무 감이 없어. 뭐 이런 것들. 예. 또 열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뉴 와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올드 와인도 아니고 이건 뭐 썩은 포도주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자기 담임 목사님이랑 친한 분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근데 물론 여기에는 담임 목사님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보다 시야가 좁은 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표적인 경우인데, 뭐 인격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삶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중보자 담임 목사님 사이 문제라기보다는 담임 목사의 자질의 문제죠.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냥 그런 진짜로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으신 분들 빼고, 그냥 그래도 웬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보통 보면 중보자들하고 이 갈등이 있거든. 근데 그런 갈등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시야가 중보 기도자의 시야보다 좁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이걸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뭐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미 중보자들은 열방을 한 바퀴 돌고 왔잖아. 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이러고 왔는데, 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답답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제 우리 목사님 못 따라오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교만의 정의는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의 정의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입법자냐? 너는 율법의 준행자다.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잖아. 너는 율법의 준행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주신 몫을 살아가는 게 네가 할 일이지. 아, 딴 사람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마. 이게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거든. 근데 이걸 안 되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 이상을 판단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를 또 크게 하면 원론적인 게 너무 이제 커지니까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하여간 교만의 정의는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중보자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왜 교만이냐 하면 항상 기도는 행동보다 앞서고 멀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는요 행동보다 앞서고 멀리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기도의 정의예요. 이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에요. 그래서 중보 사역은 사실은 선지자적인 사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오늘은 선지자란 이야기만 쓰면 하도 이렇게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용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일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이게 사실은 중보자들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보자들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멀리 보게 돼 있고 미리 보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못 보고 따라옵니까? 아, 그럼 그 사람이 중보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중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더 앞서가게 돼 있고 더 멀리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멀리 보는 것도 쉬운 게 아 실제로 기도하는 거 이스라엘 기도한다고 이스라엘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면 뭐 돈 안 들잖아요. 이게 마치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 하면 그 전쟁을 할 때 말이에요. 이제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모사들이 나오죠. 모사들. 모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군 앞에 딱 나옵니다. 조조 앞에 나와가지고 모사에 이제 곽가가 나와가지고서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거든. 곽가가 나와가지고서 지금 이 나라를 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치지 않으면 이런 후환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곽가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일 거야. 분명히 맞는 얘기고 당위성도 있고 정확한 얘기일 거야. 근데 조조가 안 쳐요. 그러면 이제 곽가는 막 열받는 거지. 이거 왜 안 치냐고. 예. 모사는요 말만 하면 되지. 응? 근데 장군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려면 군사 모집해야 되지요.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지. 군량미도 마련해야 되지. 민심도 돌봐야 되지. 여러분 실제로 거기 가려면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중보자와 담임 목사의 차이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을 해야 됩니다. 아, 말하는 건 무지 쉬워. 근데 실제로 그거 하려면 여러분 군사 뽑아야 되고요. 군사 훈련시켜야 되고 군량미도 신경 써야 되고 민심도 돌봐야 돼요. 그렇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라 그래. 그게 쉬운가. 모사는 모사일 뿐이지. 모사가 대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사는 그냥 당위성이 뭔지만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실제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 나는 이거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그거 보고 그 사람처럼 따라갔다가는요 교회는 풍지박산 났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중보교단은 시즌에 따라 변하거든. 네. 올해의 주제는 이스라엘이고 내년의 주제는 요르단이고 그 다음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운명이고 그 다음의 주제는 종말론이고 시즌에 따라 변하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시즌에 따라 그렇게 했다가는요 이미 풍지박산 났어.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들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른 사람이니까
이게 언젠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기도로 길을 닦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도로 먼저 길을 닦게 돼 있어요. 누군가 먼저 가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먼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 전략도 보면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조금 복음이 들어가서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셔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깊게 훈련하는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되면 바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처럼 사역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역은 먼저 기도하면서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본대를 보내셔가지고서 쫙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대는요, 이 앞에 거를 지금 미리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본대는 지금 훈련받은 중이면 훈련에 집중하고 있어야지, 여기 앞에 가서 길 닦고 있는 거를 계속 기웃거리면 훈련이 언제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블락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거 할 거니까 이거 해. 그래서 여러분 각자 부르심에 충성된 거예요. 예. 응? 목회자는 목회자의 부르심에, 중보자는 중보자의 부르심에, 이 부르심에 충성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고 있는데 왜 안 따라오고, 우리 목사님 저거 따라오시, 이거 따라오시, 이러고 있으면요, 이 쓴맛을 본게 여러분 언제냐면 한국의 70년대 80년대예요. 한국 7, 80년대에 이 신령한 권사님들 운동이 있었거든. 신령한 권사님 무브먼트라고. 이 권사님들 가운데 부어졌던 아주 강력한 중보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강력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권사님들이, 뭐 이제 목사님 안 오세요.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예배 앞에서 따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예배 가운데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기도의 능력과 뭐 기도하면 병 다 낫고요. 뭐에간 어마어마한 신령한 권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웬만한 교회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게 씨가 말랐어요. 다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으로 가셔서 원장님 되시고 뭐 이랬어요. 다 이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거든 이게.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 교회 내에 있지 못하고 다 떠나서 산으로 둘러 이렇게 둘러는 안 갔나?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이제 산기도 하시고 원장님 되시고 그러다 이제 일부는 이단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예? 뭐 자연 소멸돼서 없어지고, 이게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뭐 예언 사역이라든지 이런 신령한 권사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들을 하시는 거예요. 워낙 딘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복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보자들에게 요구된 건 뭐냐면 철저한 겸손이에요. 철저한 겸손. 그냥 자기 권한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판단하거나 신경 쓰면 안 돼요.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만큼 기도하고, 함께 붙여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 아, 그 사람들은 몰라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대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돼서 지금 그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네가 보는 거 다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냥 중보자들은 미리 가서 길 닦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앞서서 보는 거고, 나머지는 뒤에서 준비하는 거고, 그거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럼 네가 재판관 하라는 거잖아. 이게 야고보서 얘기잖아요. 사람아, 네가 뭐건데? 너는 율법의 준행자다. 네가 입법자고 재판자냐? 이거 얘기. 이 어조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격앙된 어조예요. 그럼 네가 해. 뭐 이런 뜻이거든 이게. 네가 하나님 해 이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부르심에 그냥 충성된 거예요. 중보자로 부름받았으면 중보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면 전도자로, 뭐 거기에 충성되게 있다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 조화롭게 하셔서요 결국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거나 이 한나가 보여줬던 세 번째 요소는 겸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에 가서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한테 너 같은 게 무슨 제사장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져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들은 뭐 형편없이 키워가지고 한나라는 이제 다 죽고 뭐 이런 저주받은, 진짜로 형편없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하여간 뭐, 예, 뭐 B급 제사장이었다고. A급도 아니고 B급 제사장이었다고. 근데요 이 한나가 엘리한테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거기서 안수받고 사무엘 났잖아. 엘리한테 머리 갖다 들이대고요 거기서 안수받고 사무엘을 났다고. 예, 여러분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롤들을요 막 자기가 넘나들면 안 돼요. 응?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겸손하게, 그 사람이 잘 못 따라오고 좀 부족해도 거기다 머리 디밀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제가 B급 목회자처럼 보여도, 예, 뭐 저한테 오셔서 안수를 받으시는 겸손이 있을 때 여러분이 A급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한나가 엘리한테 안수받고 사무엘 낳았잖아. 아멘.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난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겸손은 나에게 주신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이 겸손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자, 한나가 이야기한 겸손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인데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관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들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 문제니까. 내 행동을 하나님이 나중에 저울로 달아보신다. 뭐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잖아요. 딴 사람 행동은 딴 사람 행동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저울질 하실 거고 나는 내 행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D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이 감각. 이 감각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 보게 돼요. 쟤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러는데 뭐 이거 보기 시작하면 이제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4절부터 8절은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예, 한나의 고백이 뭐냐면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월에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빈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를 경영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네 번째 요소예요. 예. 중보자의 네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내가 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나에게 주신 부담을 쫓아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언제 어떻게 이루시는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절대적인 믿음은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믿음이 더 전제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절대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이고 절대 선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혜와 절대 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지혜가 없고 선하지 않은 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불안해서라도. 근데 이분은 절대 지혜가 있으시고 절대 선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절대 지혜로우심,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보자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이해 못하는 어떤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이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설령 그 사건이 나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그래서 뭐 나를 낮추시거나 또는 나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내가 이해 못할 사건이 터져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멘.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멘. 네, 그러고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부터 시작을 해서 악인의 부흥까지 이해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달라요. 그분은 모든 천하 만물을 다 관찰하고 계시면 우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악한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뭐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괜히 머리 굴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 저건 뭘까? 아, 그건 몰라, 우리도.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 거야. 그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알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채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제가 아마 빠르면은 다음번 아니면 11월 중순부터 이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쭉 시리즈 설교를 좀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보다 안 다루는 거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사랑에 대한 주제는 허벌나게 많이 다뤄 그냥. 허구한 날 사랑과 은혜, 용납과 뭐 긍휼 이거는요 뭐 정말 입에 달도록 다.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설교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별로. 아니,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며. 왜 본성에 대한 거는 거의 다룬 적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봄에 기도사역 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한 걸. 근데 이게 좀 딱딱하긴 하더라고. 딱딱하긴 한데. 뭐 사랑보다는 훨씬 딱딱해요, 의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겠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채테크라고 하는 거에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놓은 질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서대로 되는 것을 의라 그래요. 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게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제가 선거 운동은 안할 겁니다. 저는 뭐 2번 찍으십시오. 1번 찍으세요. 뭐 이런 거는 안할 거예요. 그거는 저는 목회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도 그거 그냥 이제 개인의 역할이지.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찍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꼭 해야겠다고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속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반영돼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투표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아마 대부분 한 사람을 찍게 되는 결과가 나올려나? 그렇게 몰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몰고 가지는 않을 거고. 사실은 이 질문은 이제 보수냐 진보냐 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독교는 항상 보수여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집에 못 가는 거죠. 보수하고 진보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독교가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대해 달라 있는 거죠.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서는 당연히 기독교는 진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시대의 가치들을 지켜야 되는 시대에서는 당연히 기독교는 보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는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이제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합시다.
자, 어쨌거나 이 의에 대한 갈망이, 그러니까 중보자는요, 의에 대한 갈망과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막 갈망들이 있어야 돼. 아,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만 배부르면 돼. 이런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막 불타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다섯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 예. 예. 기도하라고 했고요. 예. 그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말고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가서 조르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는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요. 막 항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의에 대한 건 다음에 자세히 할게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예, 한나의 여섯 번째 신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중보자 한나가 갖고 있었던 마지막 여섯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은 자기의 대적들을 부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자기를 따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높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도요 이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뭐 기도가 되겠어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을 불의한 것들을 멸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보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중보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한나의 믿음의 여섯 번째 요소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나의 신학입니다. 사무엘을 다음으로 사사시대 혼돈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기초를 놓은 사람은 중보자 한나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크고 위대한 용사가 아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작고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혼돈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한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큰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작은 여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분의 주권에 대한 신뢰, 겸손함, 그리고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한나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한나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대에 한나 같은 믿음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중보자로서 한나가 보여줬던 그의 믿음과 또 그의 이 삶의 내용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기초가 있게 하시고 또 겸손의 기초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 우리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 이 위에 한나 같은 중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만 할 그런 얘기들, 우리 들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갑시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좀 대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